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게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9월 19일 추석입니다. 추석 당일이고요. 자, 오늘은 송편을 가지고 지어라 추석 특집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비션. 자, 원래 빵을 가지고 지어라 룰이랑 똑같고요. 거기에 그냥 빵이 송편으로 변한 것밖에 없지만 오늘 추석 분위기를 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정이는 키미 고맙습니다. 자, 오늘 추석이라, 네, 시골에 가신 분들도 계셔서, 여섯 명이서 진행합니다. 근데, 빵을 가지고 티어라는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세 명이서, 네 명인가? 졸라 재밌었죠. 레알 재밌었어요. 네. 언니째. 어제 윈디 같이 그, 폭발하는 게 걸리면 짱이었죠. 그러합니다. 빵태에서 그런 게 걸려야 쩔지. 자, 그럼 OP들 다들 빼주세요. 맨날, 힘이 없어요. 한번 진심만. 자, 일 한번 쳐보세요. 에이, 듀비. 오케이, 1. 1. 2. 오케이. 길딩 했어? 오케이, 됐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방송. 자, 올게. IM 11 쳐놔야죠, 다들. 알겠습니다. 넴. 아니, 여기 말고 니네 거. 저거. 고마워해. 고마워해. 오케이. 좋았어. 안녕하세요. 와, 빵집 누가 지었는지 몰라. 정말 맛있어요. 자, 와! 그래, 오늘 참여자는 여러분들 보이시는 앞에 애들이 오늘 참여자입니다. 머싸, 게리, 만드기, 달짜, 여우리, 그리고 저. 이렇게 여섯 명이서 송편을 가지고 티어를 할 겁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능력은, BJ맨 한 번과 동시에 바로 원큐로 갈게요. 안녕! 아. 자, BJ맨 한 번 있고요. 스타트. 자, 혹시라도 금지. 아시죠? 여러분들 말해주세요. 네, 흡수나 흡수나 그 몸 주위에 튀기는 거. 네, 튀기는 거 폭발하는 그거. 거 뭐지? 포인트 점프? 아니 그 아무튼 알 거야. 딱 읽어보면 알 거야. 주변에 막 포인트, 뛰어오른다 이거. 그리고 그리고 또 뭐였지? 금지 그 좀비 흡수 흡수하고 좀비하고 미러링. 언니 근데 불사드도 금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사드가 뭐요? 그, 햄 안 있는 거요. 세이브. 아, 그것도 금빛. 해야지. 불사주도. 아, 그럼 접수요! 요거 쳐볼게요. 요즘에 이게 좋나?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버님, 마인크래프트가 운명하셨어요. 살아라! 마인크래프트야! 살아라! 모사 없어졌는데? 띠! 띠! 모사야, 너, 모사야, 너 어디 갔어? 미친놈. 인공호흡 해야 돼, 인공호흡. 인공환자, 여기. 환자. 야, 살아! 야! 살아지 않습니다. 빨리 어떡하죠? 모사야! 야, 빨리 메스 준비해. 메스 준비해. 깨울게요. 메스 깨울게요. 여기 있습니다. 메스를 태운다고? 있습니다. 나무칼. RH-5형이 필요하다네. 오케이. RH-5형. 자, 로그인증! 오케이. 아니, 이 환자 피를 흘리고 있어. 가망이 없는데. 허! 어찌하노? 아버님, 아버님, S를 가져왔습니다. 메스. 아버님, 메스. 예, 예. 메스, 오케이. 아, 치료가 됐습니다. 오케이, 메스. 아버님,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묻죠, 아버님. 아마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묻어야 됩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 치료. 아, 치료 됐어. 오케이. 끝. 시작하죠. 야, 얘 능력 없잖아, 못사. 괜찮습니다. 능력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스킵하면은 되지 않아요, 이제? 되지. 너네 능력 금지 능력 걸린 애들 없어? 좀비. 없어요. 너 좀비야, 여우리? 네. 그럼 다시 해야 된다. 여우리 놓쳐, 너. 놓쳤는데도 좀비 나왔어요. 자원 탐지 뭐냐?
아, 나 그건데 조루인가? 이게? 조루라고요? 아니 일단 머스야 너 들어와야 시작하지. 네,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왔어. 오 죽었다! 으아! 안돼! 머스가 죽었다. 이건 좋은 머스였다. 자 일단은 일단 좀비 금지 구역으로 스탑을 친 거는 BJ 매너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합니다. BJ 매너 한 번 있고요. 하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VA 스타트. 파리한다. 요. 요. 뭐가 나올 것인가? 요. 조로 어? 조루랑 한물 갔다 야 조루 행 금지 능력 걸린 애들 없니? 아 이거 좋은 건가? 이거 좋은 건지 아버님 자원 탐지기 좋아요? 금지 능력 걸린 애들 있니? 없는 것 같습니다. 어 타격심 뭐 걸려서 보세요? 아니에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걸렸는데 어 폭발 일어나는 거 안 된댔죠. 주변에 몸에 너 이름 말해봐. 크로사치 이치고. 그건 좋은 거야. 근데 나 어제 자 BJ 매너 할게. BJ 매너 쓸게요. 네. 어? 합니다. 어? 안 돼. 아까 썼잖아. 아까. 안 썼어. 아까 그거 여우리가 그 좀비라서 한 거야. 좀비. 아 이런 깨 토마는 놈. 자 이제 원큐 남았습니다. 오만 되는 거. 자, 요거 이제 원큐 남았고요. 금지 능력 걸릴 경우에는 다시 할 능력, 다시 할 그게 있어요. 네, 그거. 자, 일단 금지 능력 발언하시면 그 모든 플레이어 능력 확인해 볼게요. 물어치시면 안 돼요. 스타트. 뭔가 냄새가 나. 냄새가 난다. 버스야 전판에 뭐 걸렸었어? 스포너요. 미친. 조로조루해 제발. 뭔가 좀비의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제발 동물 소환 술만 안 걸리게 해주세요. 스켈레톤 소환은 좋은 거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도라에몽이 나왔어요. 도라에몽은 도라에몽 뭐지? 아니 BJ 매너 한 번 더 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미친놈아 네가 뭔데 BJ 매너를 줘. 한 번 더 줄게요. 왜? 같이 제발 한 번 찬성 반대 한번 해봐. 1번 2번 반대가 이게? 난 이 결혼 반대요. 야 이거 이거 쿨타임 무제한이 아니라 이거 200초예요 여러분들. 난 이 결혼 반대요. 이거 200초라고요 여러분들. 240초인가 저 만들기 튕겨갖고 저 안 들어가진다. 내가. 저장할 때만 쿨타임이 생기지 않는 거야. 한번 쓰면 240초인가? 200초인가? 리기와도 다들 반대하는데. 아버님 나는 이 결혼 반대요. 오케이 이 결혼 있을 수 없소. 오케이 반대로. 그래? 그럼 내가 노를 치는 걸 보고 결정하겠다. 과연 노가 뭐가 나올지. 제발 스포너 냄새가 난다. 제발 노 하자. 부루 오케이. 자연 오케이. 자연사 싸우다 사망하시 일회 부활합니다. 야, 레알이신데. 아, 부럽다. 사과는 날씨가 좋은 것 같은데. 야, 진짜 너네들 네 명이 안 좋은 거였어? 너 뭐가 뭐였어? 너네 뭐? 저 울프족이요. 저는 민키족이요. 늑대를 6마리 소환했어요. 뭐였어요, 너는? 너 목둔이요.
나 무릎 걸렸고? 개쓰레기. 이거 쓰레기 아닌가요? 내가 이, 방금 내가 좋은 거 걸려서 시작했으면 이거 게임 끝났겠다. 네. 얘네 세 명은 그냥 게임 끝난 거 아니었어? 맞아. 제우스요. 어, 제우스 아까 내가 처음에 걸렸던 거다. 제우스 그냥 토르야. 쓰레기임. 번개 떨고 있는 거. 32개 모으면 셀 수 있어. 한 발 주면 끝나잖아. 원래 토르가 32개. 아, 냄새가 나. 이거 이거 100개 능력자라서 제우스라 이름 바꾼겨. 토르 가와 형이라고? 토르 아빠인데 아빠가 더 세지 않을까요 아들보다? 그래? 아우니 여기 능력이 이상한 것 같아. 오징어가 5마리도 아니고 50마리 소환한대요 내 능력이 아까. 아까? 네. 미친 너. 5마리도 아니고 50마리여서 놀랐어요. 너 좀 전 반 오징어 소환사였어? 예. 레알이가. 거예요? 어? 따! 따! 아! 아우 저 없어요. 야 레알 재밌을 것 같은데? 야 좀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이거? 아원이 흡수래요. 크리퍼. 야 머스야 너 흡수라고? 아 게리가 흡수래요. 게리 너 흡수야? 네. 너 놓쳐봤어? 놓쳐. 놓쳤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자 일단은 흡수 걸리면 판정 그렇게 나오고요. 저 크리퍼요. 자 모서소족 나왔었네요. 안돼 그런 애니 찾았는데. 자 일단은 아 여러분들 일단 뭐 제가 스탑 놓치던 밸런스에 맞게 하는데 게리가 흡수에 걸려서 금지 능력이에요. 금지 능력은 바로 스탑을 치기로 돼 있어요. 모서소족 걸리셨다. 크리퍼 걸렸어요 방금. 자 능력 하자 오케이. 야 이번에는 오케이. 웬만하면 내가 능력 안 좋아도 하자. 너네들 네. 금지 목령만 안 돼 있으면. 오케이. 아따매요. 아따 브라더 다매요. 이래서 애들이 좀 많을 때는 그냥 칼같이 시작한다니까. 따! 안돼 어머니 할렐루야. 아버지. 어디 갔냐? 근데 그 옆에 뭐라 써진지 알아? 뭐라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알 수 있음. 어? 호기심을 자극해 이거. 자 그럼 이거 시작할게요. 금지 능력 걸린 사람 없죠? 없는 듯합니다. 호기심을 자극한다. 자 여러분은 금지 능력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씨 아, 안 돼! 씨발! 나 씨! 아싸! 나는 난 자유롭다. 난 꿈이 있어요. 예, 네, 12시 10분에 빵 아니 송편 넣을 수 있고요. 빠이. 수고하세요. 아, 내 씨발! 송편 먹는 능력이야. 아! 자, 여기서 빵이 송편이거든요. 저 송편 먹어야지 능력 쓸 수 있어요. 패시브예요? 아 패시브예요? 패시브? 좋네 그러면? 나 졸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졸라 좋은 거네? 잠깐만 빵을 배고프니 초지 와 씨 빵 셔틀 끝내주네. 초지라고요? 오케이 초지 됐죠? 자 구랍니다. 초지라는 거 알아요? 오케이 됐지? 오케이 자 얘들아 게임 시작한다. 잉 모세야 모세야 여보세요?
모세야! 예. 아버님. 아버님? 왜 그러니 모세야? 돼지소조 걸렸습니다. 아, 돼지조 걸렸습니다.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이거 만들기가 쉬고 도망갔어요. 부럽다. 난 도망가야지. 을 죽일 수 있는데 어떻게 드릴까요? 나는 그러면 견제해야지. 눈덩이 있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데요? 아, 이거 능력 지금 금지 시간이야. 아, 블링지 크랭크예요? 어. 아니 능력이 뭐예요? 어? 아건님 능력이 뭐예요? 블링지 크랭크. 블링지 크랭크요. 그러면 죽여서 눈덩이를 뺏어야겠네. 죽어도 다시 생기는데. 제가 가질 수 있잖아요. 16개로 분배되는데. 괜찮습니다. 눈블럭으로. 아! 바리겠지? 오! 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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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불킹! 딱! 오! 아, 너무 아픕니다, 아버님. 도망가야지. 난 나무를 낚겠지롱. 아버님, 진짜 능력이 뭐예요? 블린치 크랭크 아닌 것 같은데. 아버님,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고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로 내려오세요. 구라치지 마. 맛있는 소고기입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 죽일라고. 도망쳐! 아! 졸라 맛있군. 좋았어. 자, 모사 이 새끼 많이 죽었나 보네. 여우리가 만득이 죽였어. 씨발 만득이 쪽팔리구만. 자, 일단은 송편을 가지고 지어라 오늘 추석 특집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게임에서 승리를 하려면 송편을 아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송편을 만들 때 여러분들 송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일단은 보자. 자, 송편 넣는 시간은 12시 20분입니다. 오케이. 우와. 오케이. 송편 넣는 시간이에요. 나이스! 좋아, 나무 일단 캐자. 나 초지라서 좋다. 패시브 능력. 끝내주는데? 야, 나 갑바 같은 거 입으면 안 죽겠다. 회복량 쩔어서. 쩌는데? 오케이. 자, 일단은 저는, 동굴에 찾아 떠나야 되는데요. 플레인. 이런 데도 좋지. 이런 데 땅 속으로 저는 이제 내려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조커 안 키고 오! 자, 가자고요. 자, 여러분들 야생의 기초는 일자로 받는 건데, 자, 어제와 달리 여러분들 무적 시간이 없어요. 무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용암 있는 곳에서 몸을 사려야 돼요. 용암 있는 곳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다면 일자로 내려가다가 용암에 빠져서 뒤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 불사리지 않고 바로 내려갑니다. 뿅! 뾰로롱! 자, 일단 철이 있군요. 아, 이 소리 들리세요, 여러분들? 소리 들리세요, 소리? 자, 일단은 어둡잖아요 여러분들. 어두울 때는 여러분들 목탄이 제격입니다. 일단은 목탄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서 원목 하나,
죽이죠. 좋았어. 어이쿠, 여기 하나 더 있었네. 야, 레벨 없어. 뭔 인챈트야, 엄마. 이거 빵, 이거 송편 가지고 튀어라라. 레벨 없잖아, 엄마. 인챈트를 어떻게 해. 아, 여기다 딱 걸어놔야겠구만. 밝기. 밝기 크게 돼 있는데? 빠르게. 가자. 어, 제리야. 아우님. 어. 전 드디어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모든 거? 아까 제 능력이 뭐라 했지? 초반에 시작할 때? 몰라? 안 말했잖아. 옆에 제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글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 그 외 다른 것도 알 수 있다. 수수께끼는 풀렸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진짜 모든 것이었습니다. 뭔데 뭔데 뭔데? 옆에다가 CAP치고 어. 제 능력이더라고요. 다른 멤버들한테 시켜면 안 된대요. 어. 철개 휘두르고 옆에다가 슬래시하고 그 사람 마크닉님을 치면 인벤에 있는 템이 다 떠요. 레알? 네. 너 내가 뭐 가지고 있어? 지금 아거님 나무하고 곡괭이 고기 들고 있어요. 고기 몇 개? 21? 미친놈. 농담이고요. 진짜 제 능력은 놀랍게도 농담이 레알 농담이었어? 네. 레알 지릴 뻔했다. 왜요? 나 나무 1번에 나무, 2번에 곡괭이, 3번에 고기 있었거든. 아이씨 아깝다. 레알 지릴 뻔했다. 레알 내가 고기 개수 안 물어봤으면 지릴 뻔했어 방금. 와 씨, 이 새끼 큰 사람이 될 놈이네. 아 근데 아거디 응. 진짜 아직 제가 철계를 못 찾아서 그런데 응. 아거님 저랑 협조할래요? 저한테 투자를 해보세요. 아직 능력은 정확히 모르잖아요. 너 능력이, 능력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 너한테 어떻게 투자를 해 인마. 그니까 옆에 문구가 있었잖아요. 그 외 다른 것도 알 수 있다. 아거님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봤자 능력 탐지기 아니야 그거요? 아니죠. 플러스예요 이거는. 뭐... 상대방 능력을 알 수 있고 옆에 그 외 다른 것도 더 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었다니까. 아, 아 너 인 너 내 능력 알지? 아니 아직 철계를 못 찾아서 못 구했어요. 철계도 아직 못 찾았냐? 네. 너는 아마 안 될 것 같아. 어때요? 저랑 팀할 생각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랑 팀할 생각 있냐고? 네. 그 외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빵 어 송편이나 하나 더 만들겠다. 두고 봐요. 내가 꼭 아군님을 끝낼 거야. 어떻게 끝낼게? 송편으로 얼굴을 이렇게 끝낼 거예요. 그럼 송편 뭉개지는데? 그러면 송편으로 지식사 시킬 거예요. 지식사? 예. 아니 그럼 위험한 단어를. 누가 보시죠, 아군님. 좀 이따 웃는 사람이 누군지, 우는 사람이 누군지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수고해. 그럼 일단 전화 걸겠습니다. 어 날짜야.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는 날 수 있을 거예요. 너 뭔데? 닭쪽이요. 미친놈. 저 닭 소화해도 같이 날 거거든요. 응? 칠세 마냐? 너 내가 아까 전에 걸렸던 건데 그거. 에? 졸라 꾸진 거. 아니요 좋아요. 날 수 있거든요. 날 수 있다고? 네, 저 닭이 될 거예요. 아, 우리 달자 어떻게 하냐? 네, 저 닭이 될 거예요. 야, 차라리 스켈레톤이나 주민소환하는 그런 능력이 걸리면 얼마나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 남한테도 도움 되고. 날 수 있어요. 닭 소환술. 와, 진짜 닭이 공격을 안 한다면서 너를? 아니요, 제 닭들은 말렙닭이기 때문에 공격합니다. 와, 끝내주네. 예. 반할 것 같다. 아버지, 그런 의미에서 저랑 팀하실래요? 제 닭들이 좀 맛있거든요? 너랑 팀할 사람 없는 것 같다. 왜요? 나는 배고프지 않거든. 에? 왜요? 나 거식증이야. 아버지. 어. 현실에서는 15,000원이지만 여기서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요.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 나 공짜로 밥 먹어. 나 빵 소환하는 능력이야. 그만. 얘 찰떡궁합 아닙니까? 왜? 쓰레기끼리 뭉쳐야죠.
너랑 나랑 어떻게 찰떡궁합이야? 이거 빵 만드는 능력이라며? 어. 쓰레기네! 왜 쓰레기야? 소환하는 능력이잖아요. 송편을 만드는 능력인데 왜 쓰레기야? 아, 저희도 송편 만든 거지 빵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건 빵은 필요 없잖아요. 빵이 송편이야. 어? 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닌데? 아니요? 아닌데? 왔는지? 아닌데? 저 보면 있다? 예? 저 그 송편 저랑 같이 만드실 생각 있어요? 싫은데? 제가 손이 좀 부드러워서 송편 잘 만들어요. 싫은데? 아, 싫어요? 싫으면 제가 뭘 해주면 해줄 거예요? 다이아 주면. 그만 구해올게요. 그래 그래. 예. 이거 여울이한테 전화 걸어볼까? 예. 아, 여울아. 예. 능력 그 쓰레기로 뭐 하려고? 아, 저 무슨 능력인지 아십니까? 모르지. 그쵸. 어. 아, 그럴 줄 알았어요. 뭐야, 그쵸, 야. 어? 아버님은 무슨 능력이실까요? 어? 무슨 능력이실까요? 네. 뭘까요? 패시브 스킬이세요? 어떻게 알았냐? 찔러봤어요, 그냥. 그래? 아, 네. 좀 쩌네. 저가 저의 능력을 힌트를 주자면, 중력님이세요. 중력 화살, 수고해. 아. 이걸로 죽으실지도 모르는데. 중력화살만큼 쓰레기 능력이 없지. 어디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나. 두고 어? 봐야지. 두고 보세요. 두고 봐야지. 네, 많이 두고 보시면은 아버님 언젠간 죽으실 거예요. 아, 내가 왜 곡괭이를 두 개 만들라 했지? 아무튼간 정보 감사합니다. 그래. 네. 오 마이 갓. 자, 일단은 송편을 만들려면 여러분들 송편을 지킬 줄을 알아야죠. 송편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송편을 지킬 줄을 알아야죠. 내가 송편을 많이 만들었는데 송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표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몸이 단단해야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갑바가 필요하겠지. 갑바를 만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만들 거야.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건님. 여울님 활 능력이 이상해요. 거 중력이가 왔다면서? 아니 그거 아니요. 그럼 뭔데? 그게 막 맞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그 채팅이 뜨거든요? 뭔데? 그니까 탄창이 몇 개 남았으면 하고 7칸이 달았어요 한 발에. 레알? 네, 그냥 가까이서 그냥 톡 쐈는데 7칸이 달았거든요? 아까 그거? 네, 그게 엄청 세요. 그게 말도 안 되겠어요. 두 발 만에 죽었어요 그게. 저거 탄창 딱 세 개인 거 아니야? 아! 야, 제 정역수 탄창 세 개. 그거 다 쓰면 어떻게 돼요? 끝. 야, 나 그렇게 알고 있거든? 탄창 저 쓸 때 두 개 남았다고 뗐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 쏜 다음에 두 발 쐈어요 총. 내가 알기론 정역수가 딱 세 발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두 발 쐈는데 탄창 남은 탄창에서 한 개라고 떴거든요 그게. 망했네. 용암이다. 용암에 빠지면 죽어요 여러분들. 얼리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망했다. 예, 무능력 같아요 두 분. 이제 무능력 됐지. 활이 있잖아 그래도. 예. 근데 활을 잘 쏘시려. 활은 잘 써요. 야, 죽은 다음에 태어나면 능력이 리셋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야, 그러네. 죽은 다음에 태어나면 능력이 리셋될 것 같은데? 활 주우면서. 오, 잠깐만. 나중에 졸라 까다롭겠다. 졸라 센데, 저격수. 말도 안 되겠어요. 저격수 졸라 세. 세방 바로 맞추면 뒤져. 아버님. 아버님은 능력이 뭐예요? 나 능력. 예. 불방망이. 그게 뭐예요? 불방망이라고? 네. 뜨겁고 긴 거야. 그거 뜨겁고 긴 거면은 횃불? 횃불이 왜 능력이에요? 주위를 밝혀줘. 기분이 뭔가 이상한데? 왜? 다이아다! 역시 거짓말 나는...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레알, 나는 다이아 장애인인 것 같아.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인 거 다 알아. 와, 씨발. 다이아 8개네? 8다이아 찾기 힘든데. 거짓말?
야, 죽이네. 아버님 맨날 거짓말이야, 그런 거 다. 어? 아버님 맨날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엄마?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일 거야. 나 이제 철 캐고 있어요. 미친놈. 저 세 번 죽었어요. 아, 맞다. 겉밥 빨리 만들어놔야겠다. 언제 애들이 뒤치게 할지 몰라. 집에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져서. 응? 이러다가 뒤질 수도 있어요, 님들. 아버님, 근데 오늘은 그 몬스터족이 없는 것 같아요. 몬스터족이 없다고? 네, 그러니까 어쩐지 몬스터들이 공격을 해요. 지금 피가 세 칸 남았는데 배고픔이 없어요. 아, 몬스터들 공격해? 네, 오늘은. 아, 여태까지 몬스터들이 공격 안 한 게 몬스터족이 있어서 그런겨? 네, 그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공격을 안 한 것 같은데 오늘은 몬스터족이 공격을 하거든요, 몬스터들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저 피 세 칸 남았는데 몬스터한테 죽으면 어떡해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그러면 해골이 우승하는 거지, 게임. 어? 아, 해골이 우승하는 거예요? 어. 에이, 설마 제가 몬스터한테 이제 죽을 때가 안 됐지 않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 아, 진짜? 에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그럼 아버님 나중에 뵐게요. 어딜 뵈? 에, 나중에 위에 올라가서 빵 만들 때. 싫어. 더 통화할래. 송편 만들 때, 송편. 송편? 싫어. 재밌는 얘기해줘. 제가 그런 거 잘 먹거든요. 나 무서운 얘기해줘. 추석 공포 특집. 추석 공포 특집? 오케이. 오케이. 아마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빨리 무서운 얘기 지연해. 지연해. 무서운 얘기. 무서운 얘기. 옛날. 아, 무서운 분위기가 내가 부금 틀었어. 내가 부금 틀어줄게, 무서운 거. 오케이. 가라. 틀었어. 무섭게. 옛날에 어느 추석이 되었어요. 추석인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용암에 빠졌어요. 정신씨. 누구한테요? 저 철 탔었어요. 떨어졌는데 낙사인데 용암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야, 최고. 야, 최고다 너. 너 최고야, 최고. 레알인데 맞죠? 야, 시청자분들 레알이다 진짜. 야, 졸라 웃기네 얘. 진짜 만능인 답이 없다. 초지 능력이 뭐냐고? 회복량이 3배 정도? 3배 정도 느는 거예요? 어씨, 다 바뀌었어. 나 튼튼해 보이지 이제. 아, 송편 만들어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는 시간이 좀 남아있어요. 일단은 철 세트 정도라도 맞추고 가죠. 일단 다이아가 6개인데 다이아 곰 하나 정도 만들어 놓고, 아, 다이아 갑바 정도 맞춰주면 좋은데. 이게 다이아가 요번에 떠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이아가 한번 떠주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다이아가 안 나와주는 부분입니까? 일단은 30분에서 한 35분에는 올라가서 송편을 만들어야 돼요. 생유님 산식기로 뱅가리 고맙습니다. 일단은 이게 송편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송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일단은 송편을 많이 얻으려면 밤이 됐을 때 스켈레톤을 많이 잡아야겠죠. 좋아, 그냥 송편 농사하겠어 라고 하네. 송편 빼고는 업데이트한 거 없지? 오케이, 물어보고. 송편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떡이란 말입니다. 그렇네요. 자, 일단 왼쪽에 용암 소리가 들리는데, 용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들 왼쪽으로 잠깐 가줘야 됩니다. 자, 일단 자동차 운전하듯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앞으로 다니셔야 됩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만큼 사고를 방지하는 제일 좋은 게 없어요. 네, 안전거리만 유지하시면 여러분들 사고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뒤에서 갑자기 용암이 흘러넘쳐도 안전거리만 유지하시면 네, 자동차 마냥 사고가 나지 않아요. 자, 일단 오른쪽 편에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가줍니다. 자, 이쪽이네요. 이 위인가?
아래인가? 소리가 너무 찰지게 들리는데? 아, 철이 있네요. 철은 캐가줘야 되죠? 철은 꼭 캐가야 돼요. 일단 여기 와이고. 자, 지금 용암 소리 너무 심하게 들리는데요? 자, 이러다 저 용암에 빠져. 아,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여기에 용암님이 계시네요. 용느님. 자, 용느님을 찾았습니다. 동굴이네요. 자, 여기는. 우와, 야, 씨발. 다이얼. 아, 다이얼님! 오시구야, 좋구나! 세상에서 제일 기쁜 건 다이얼 캐키! 빰빰, 빠바밤. 빠바바바바밤. 세상에서 제일 기쁜 건 다이얼! 안녕, 다이얼! 내가 너를 캐기 위해 여기까지 왔어. 우후! 일단 다이얼 위에 아래 다 확인해주고요. 일단 주변에도 한번 파줍니다. 다이아가 있나 없나 한번 봐주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자, 일단 다이아가 10개가 됐어요. 오케이. 빰빰 빠바밤 빠바바밤 빠밤. 세상에 성. 어? 왜 철이 없지? 설마 나 철 아까 녹이다가 놓고 온 거 같은데? 왠지 그런 삘이 나네요. 왠지 내가 아까 철 녹이다가 놓고 온 것 같은데? 오, 야, 진짜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뼈, 뼈. 어, 오늘 몬스터 개무섭네? 야, 모세야! 아버님! 오늘 몬스터 왜 이렇게 무섭냐? 아버님, 오늘 몬스터가 좀 추석인데 세뱃돈을 못 받아서 화났어요. 아, 세뱃돈에 분노? 네, 추석인데 세뱃돈을 못 받아갖고 좀 화났어요. 화났네. 야, 잘 달래주라. 아버님, 총 송편은 좀 많이 만들었습니까? 아니? 저 송편 지금 한 30세트 정도 캐놨는데. 아, 그래? 네, 이 정도는 캐놔야 될 좀 준비성이 좀 확실한 거 아닙니까? 확실한 남자네, 우리 머사는. 아, 지금 아버님 지금 송편 하나도 없는 거 아니죠, 설마? 송편 하나도 없어. 아, 이래서 이거 되겠나, 지금, 어? 근데 다이아가 지금 20개째야. 아. 아니, 저 자원 탐지기예요. 근데 저 다이아 지금 다이아 블록으로 위에서 집 짓고 있어요. 나 지금 다이아 풀셋 맞춰가. 아, 나 저 다이아 아버님 뭐 훨씬 많거든요. 그래, 괜찮아. 나도 다이아 풀셋이니까. 다이아 많아도 풀셋은 풀셋이야. 따 미친. 왜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너 다이아 100개 있어도 어차피 입을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어. 아니요, 다이아 요즘 다이아 업데이트돼서 농축한 다이아라고 못 들어보셨습니까? 아, 농축된 다이아 있어? 네, 다이아를 9개를 합치면 다이아 블록이 되죠. 그거를 9개를 합치면은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래서 기존 다이아몬드보다 약 한 1.40배 정도 셉니다. 아, 진짜? 네. 아, 진짜 멋있다. 짱짱맨이네. 아, 저한테 지금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훨씬 다이아 많고 더 셉니다. 모사한테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아, 그러면 안 되지. 아버님 지금 다이아 많다고 난 떵떵거리면 안 돼. 나 왜냐면 다이아 더 많거든. 아, 그래. 네. 근데 나 다이아 장인인데. 따! 아버지. 어? 잠깐만. 잠깐만. 따! 아! 보세요, 여기. 아, 크리퍼! 너 크리퍼 없잖아. 아, 여기 크리퍼가 이렇게 요즘 사나워요? 그거 엄 크리퍼 아니야? 아, 엄 크리퍼인가요? 어. 아, 엄 크리퍼라서 좀 사납구나. 어, 엄 크리퍼는 좀 강력하지. 아, 땀매, 엄 크리퍼 좀 싸납네, 이거. 너 엄 크리퍼였어요? 네, 좀, 첫 번째는 아크리퍼고, 두 번째 엄 크리퍼인 것 같아요. 빡세네. 빡셉니다, 요즘. 아, 요즘 맞아. 힘든가 보네. 달자가 굽네치킨 족이라는데 들었습니까? 어, 걘 답이 없는 것 같아. 굽네치킨 족이라고 나중엔 닭처럼 훨훨 날아갈 거래요. 그니까, 답이 없어, 걔. 아버님은 무슨 족입니까? 양족? 어? 오, 엔더맨이다! 거짓말 치지 마, 엔더맨 여기 안 나와. 아싸, 엔더맨 잡아야지.
그만 거짓말. 아 씨발 고자야. 아 졸라 짜증나. 고자일 수도 있죠. 왜 이렇게 남의 어? 고자 어? 사람이야? 아 엔더맨이잖아. 아 그렇지 엔더맨이지. 엔더맨인데 남잔데 왜 안 나와요? 그러게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아 맞다 이거 어 좀 조선시대에서 내시 좀 많이 하셨나 보네. 그러게. 다이아가 안 나와요. 그러게. 아니 저거 암마 내가 아마추어도 아니고. 다이아 언제 나올라나. 안 속았마. 그런가? 어 잠깐만. 잠깐만. 모사 병신. 우리 애들에게는 철가 있어요. 애들이 장애가 있어. 뭐 용암에 빠져 죽었어. 이제 내가 우승인데. 아 32분이군요. 어 한 35분쯤에 올라갑시다. 다이아도 좀 킥했다. 갑바도 만들었겠다. 컵 어 검도 하나 만들 수 있겠다. 근데 이쪽이 뭔가 다이아 나올 빈인데. 아 다이아 장인의 냄새가 나는데 이쪽에서 다이아 불인내 나는데. 아 아버님. 네 굽는 치킨님. 다이아도 몇 개 몇 개? 아 8개요. 팀 할래? 최요. 바지 만들어. 에? 바지 만들어. 근데 이미 만들었어요. 팀 안 해. 한 개 남아. 어! 한 개 남았어요. 한 개. 안 해. 아 안 해줄 거야? 안 한다 죽을 거야? 죽어. 어 최 실장 후회 안 해. 와 다이아다. 나 팀 안 죽을 거야 나.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멋있어요. 아주 그레이트. 나랑 팀 안 해주면 나 죽을 거야. 죽어라. 나 다이아 벌써 풀셋인데. 너네들 시부랄 놈들 진짜 쟤들 드립을 자꾸 막 자살하는 걸로 하네. 쟤네들 분명히 어? 어디 상자에다가 어 아이템 넣어놓은 다음에 지 몸에다 융합 부었을 거야. 아닌가? 레알인가? 애들 레알인데. 인챈트? 인챈트 괜찮은가? 아 인챈트 할까? 아 그래 나 인챈트 하면 굉장히 세지지. 아 인챈트 좋나? 일단 인챈트 하려면 흑유성 4개가 필요하거든요? 어 만들 수는 있어. 인챈트 하자 인챈트. 오케이. 그래 바지 대신 인챈트로 커버하면 되잖아. 어? 다이아템이 되는 건데. 일단은 내가 다이아 풀셋급이 되는 거지. 보호 1씩만 붙여도. 일단 좋은 생각이야. 아주 그레이트한 생각이었어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이거 놓고 화로 만들어줘요. 화로 만들어준 다음에 구워줘요. 효율적으로. 자 여기다가 이거 빼주고 넣어주고 넣어주면 아 완성. 자 그리고 여기다 놓고 자 십자가가 됐어요. 만드가 아버님. 어 철 있어요? 없다. 어 철 왜 없어요? 다이아 밖에 없다. 어 다이아 아 다이아 몇 개 있어요? 다이아지만 25개 정도 꼈다.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겠지. 에이, 누가 봐도 다이아 못 캐셨네 아버님. 나 다이아 곡괭이도 있는데. 네 다이아 곡괭이요? 어 아 사치스럽네 이분. 뭐 하시려고 인챈트. 다이아 곡괭이로. 아 하지마 보 그거 다 붙이면 안돼. 왜? 아, 그러시면 안돼요. 저 지금 철 4개 있어요.